네, 안녕하세요. 송혜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에는 새쌍둥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. 그리고 아마 올 하반기에는 영화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빠르면 내년 봄, 적어도 내년 뭐 늦어도 여름 안에 여러분들 스크린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준다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애들이 막 경기를 하더라고요. 뭐 저번에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애 셋 다 그냥 토하는 바람에 아내한테 엄청 혼났죠.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저지르는 거라고. 그래서 뭐 아무튼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예. 건강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, 사실 이번 CF를 찍으면서 이렇게 새쌍둥이랑 찍고 그리고 또 마침 또 이 종신보험 CF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제가 한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, 단순히 내 건강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들을 위해서 연금보험, 종신보험 같은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.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라기보단요, 배우로서 사실 욕심나는 게 뮤지컬 무대 꼭 한번 서보고 싶어요. 사실 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열심히 트레이닝하면 언젠간 그래도 그 무대에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. 그래서 틈날 때마다 비밀인데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죽기 전에 한번 서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번에 그 새쌍둥이랑 CF 찍으면서요, 다시 한번 그 가족의 소중함 느끼게 됐고요.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들한테,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 직업이 배우이니까 앞으로 좋은 작품, 좋은 연기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